안녕하세요. 유럽 패키지 여행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유럽 패키지 임 팀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상품 두 개를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개 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걸 고르시면 좋을까요? 그걸 보여드리도록 하죠. 아, 이게 왜냐면 요번에 출장을 갔다 왔어요. 요번에 동유럽하고 발칸 중에서 슬로베니아랑 크로아티아가 낀 그런 상품을 갔다 왔습니다. 9일짜리를 갔다 왔거든요. 근데 비행기 아시아나를 타고 프랑크푸르트에 도착을 했을 때 저 말고도 다른 패키지 팀이 많았어요. 8개 패키지 팀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저랑 코스가 아주 아주 흡사한 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팀이랑 그 팀의 코스랑 제 거랑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패키지를 고르실 때 어떤 걸 중점적으로 보고 골라야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죠.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갔던 거 그거 고르셔야 돼요. 그거 다른 옆에 거. 자, 제가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인터넷상에 직접 그 여행사 홈페이지 들어가서 딱딱 비교를 해드리면 더 검증이 되고 좋을 텐데, 아, 어떻게 될지 모르죠. 무서워서 제가 왼쪽에 이렇게 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한글이랑 뭐 엑셀이랑 이게 하나도 안 깔려 있어가지고, 아, 표를 만드는 것도 이렇게 이메일을 통해서 만들었는데 한번 잘 보시죠. 왼쪽에 지금 유럽 패키지 임 팀장 걸로 해놨고 다른 회사 걸로 해놨고, 그래서 날짜 똑같고요. 비행기 똑같고, 상품명 제 건 5991이고 다른 팀 건 6991. 아, 한 나라, 즉 헝가리가 포함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호텔도 똑같이 4성 2박, 3성 3박 똑같고요. 옵션에서 차이가 있네요. 저희는 옵션 5개 총 300유로고 다른 팀 건 옵션이 11개 510유로. 옵션이 적은 게 좋고 많은 게 안 좋다, 이 차원이 아닙니다. 많은 옵션이란 건 말 그대로 옵션이니까 많은 걸 보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다만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죠. 쇼핑, 저희는 특이하게 요번에 노쇼핑이에요. 보통 쇼핑이 있는 게 정상인데 저희는 특이하게 요번에 노쇼핑으로 제가 갔다 왔네요. 자, 코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부분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아무래도 다른 팀 건 헝가리가 포함돼 있고 안 돼 있고에 따라서 조금 다른 곳들을 가게 됐네요. 그리고 제 것도 마찬가지. 제 건 뭐 헝가리가 포함이 안 돼 있고. 그래서 다른 투어라고 밑에 표시해 놨죠. 그리고 여기도 빨간색으로 표시해 놨는데 상대방이 없는 나만의 투어가 뭐냐, 자그레브 투어 있었고, 여기는 뮌헨, 예, 뮌헨 있었고, 할슈타트, 로텐부르크 있었고, 다른 팀은 멜크스톤, 헝가리 부다페스트, 루블라냐, 프랑크푸르트, 시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부분 동선상에 있습니다. 동선상에. 이걸 하려고 어디 막 갔다 오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동선상에 딱 있는 거니까 뭐 어느 걸 하나 더 보고 안 보고 뭐 그것도 옵션이 있고 없고의 차이죠. 이걸 지도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여기를 보시면 코스가 똑같고 부다페스트를 가느냐 안 가느냐만 다르기 때문에 첫날부터 많이 겹쳤어요. 그래서 여기 프랑크푸르트부터 시작을 해서 프라하, 비엔나까지 가죠. 이건 그 팀하고 똑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호텔도 막 똑같고 그랬습니다. 이건 옆에 시간을 보니까 이렇게 가게 되면 총 10시간 5분, 킬로수는 896km 걸렸고요. 비엔나에서부터는 서로 달라져요. 저는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거고, 밑으로 이렇게 비엔나에서 자그레브 그리고 플리트비체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거고, 다른 팀 건 비엔나에서 바로 밑으로 안 가고 부다페스트를 거쳐 가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이게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차이로 인해서 서로 비행 이 킬로수가 많이 차이가, 킬로수도 차이가 나죠.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18시간 29분 1602km 고요 다른 팀은 20시간 47분 1968km 고요 물론 초반에 같이 갔던 프랑크푸르트에서부터 비엔나까지 갔던 이것도 더해야죠. 여기다가 더해야죠. 그렇게 되면 저는 총 28시간 34분에 2498km를 달린 거고요. 이분은 총 30시간 52분에 2864km 달린 거고요. 대략 시간상으로는 서로 2시간 반 차이
그리고 킬로수는 한 370km 정도 차이가 납니다. 물론 이 킬로수, 그 다음에 이 시간대로 아니에요. 더 많이 걸립니다. 훨씬 더. 왜냐면 저는 지금 호텔의 위치는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호텔의 위치에 따라서 조금씩 또 다르죠. 호텔 들어갔다 나와야 되고. 그리고 이 구글에서 나오는 시간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 시간이에요. 저희들은 대형 관광버스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기 나온 시간보다 한 40%? 50%는 좀 맞나? 쉬는 시간까지 따지고 그러면 50% 정도 되겠죠. 40%. 네, 4, 50% 걸리니까 최소 저는 시간으로 따지면 이렇게 버스 탄 시간만으로도 한 40%만 따져도 36시간이 넘을 거고요. 다른 팀은 한 42시간이 넘을 겁니다. 한 여기서 6시간 정도 차이가 나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유럽에 가실 때 상품을 고르시잖아요. 상품을 고르실 때 이렇게 지도를 펴놓고 고르세요. 어디 어디 가고 어디 어디 들리고. 예.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지금 이 상품은 제가 딱 다른 팀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헝가리, 즉 헝가리의 부다페스트를 가느냐 안 가느냐의 차이잖아요. 다 똑같아요, 대부분. 예, 물론 쇼핑과 옵션의 차이도 있지만 여러분이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대한 특별한 환상이나 로망이 없다면 그냥 저는 헝가리 부다페스트 빼고 가면 어떨까요? 왜냐면 나라를 적게 가면 적게 갈수록 그만큼 보는 곳에서의 여유 시간이 있어요. 하루 24시간은 한정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시간 안에 투어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많은 곳을 가고 많이 가야 뭐 버스를 많이 타게 되면 관광지에서의 자유시간이라든가 관광에 볼 수 있는 시간이 짧아요. 그래서 저 임팀장이 추천하는 건 적은 나라, 적은 도시 방문 그런 걸 추천드려요. 물론 전제 조건은 저와 같은 마음인 사람인 거죠. 나는 하나라도 더 볼 거야. 바쁘더라도 왔노라 보았노라 찍었노라 라고 해도 하나라도 더 볼 거야 라고 하신다면 당연히 더 많은 나라 가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적은 거. 제가 이거 한번 만들어 봤네요. 보세요. 호텔에 몇 시에 들어가고 호텔에서 몇 시에 출발했는지 저는 그거 다 기록을 해 놓거든요. 28일날 프랑크푸르트에 도착을 해서 이날 호텔 들어간 시간, 뭐 공항이니까 똑같죠. 9시 35분. 다른 팀하고 똑같이 호텔 들어갔어요. 그 다음날 우리 9시에 출발해서 프라하에 10시 5분 호텔에 들어갔는데 이날은 야경 관광이 있기 때문에 좀 늦게 들어간 거고 그 다음날 아침 8시 출발해서 7시 호텔, 8시 50분 출발해서 7시 호텔, 7시 반에 출발해서 7시 40분 호텔, 7시 40분이에요. 7시 40분 출발해서 또 7시 40분 호텔. 호텔 들어가면 그냥 바로 자냐? 아니요, 호텔에서 또 밥 먹을 때도 있어요. 이 시간에 들어가서 밥 먹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이제 9시 얼추 되는 거죠. 예. 네. 맞죠?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제 일정으로 가도 그렇게 많이 그렇게 여유 있는 건 아니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제 일정으로 갔음에도 여유가 없다면 다른 팀 일정으로 갔으면 어떻겠습니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유럽에 가시면 하시는 말씀이 너무 바쁘다고 뭐라고 많이 말씀하세요. 바쁘다고. 너무 자유시간이 많아 라고 불평을 하시는 분은 안 계십니다. 바쁘다고 뭐라고 그러시죠. 그래서 앞으로 상품을 고를 때 꼭 저희 회사, 저희 뭐 이런 걸 고르시고 뭐 그런 게 아니고 똑같이 9일짜리다. 그럼 동유럽 발칸 5991이냐 아니면 6991이냐 아니면 4991이냐. 4991이 더 여유롭겠죠. 그런 식으로 조금 적은 나라, 적은 관광지 가는 곳 그런 거 선택하시라고 말씀드려 본 거고 사실 쇼핑도 좀 차이가 있어요. 저희 팀은 뭐 노쇼핑이니까 제가 좀 특이한 거였죠. 근데 쇼핑 여긴 다섯 군데 방문한다고 돼 있죠. 쇼핑센터에서 아무리 짧게 쇼핑을 해도 한 20분? 진짜 짧아야 20분이죠. 예, 20분. 뭐 이거 좀 하면 40분이고 근데 쇼핑센터는 쇼핑하는 시간이 20분이지 쇼핑센터 가는 길 나오는 길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가 정말 관광지 바로 옆에 우리 동선상에 딱 있다면 바로 들어갔다 나오는데 그렇게 시간도 안 걸리겠지만 그 쇼핑센터를 가기 위해서 조금 우리가 돌아가거나 뭐 그래야 된다면 그것도 최소 30분에서 1시간은 걸리죠. 한 곳당 그 시간도 무시 못해요 여러분. 안 그런가요? 예.
근데 아무튼 제건 특이하게 쇼핑이 없던 거고, 원래 쇼핑이 있으니까 쇼핑은 제하고, 저 유럽 패키지 임 팀장은 적은 곳, 똑같은 날짜면 나라 숫자가 적은 곳, 그 다음에 방문하는 도시 숫자가 적은 곳, 예, 그런 곳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그럼 안녕. 제가 갔던 곳들, 그런 관광지가 어디였는지, 예, 사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감상해 보세요.